오늘 브리핑에서는 오늘 개최된 인테 경제 프레임워크 정상회의, 그러니까 IPF라고 그러죠. 그와 내일로 예정된 스탠퍼드 대 한일 정상대담 중에서 스타트업과 수소 협력 부분만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에 APEC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된 인테 경제 프레임워크 IPF라고 합니다. 정상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IPF는 인테 지역 주요 14개국이 당면한 역내 통상 현안을 다루기 위해 만든 경제 통상 협력체입니다. IPF 회원국들은 전 세계 GDP의 40%, 전 세계 상품 서비스 무역의 28%를 차지합니다. IPF는 작년 5월 정상회의를 공식 출범했으며 작년 9월에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분야별 협상 개시를 선언한 후 7차례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관세 철폐 등 시장 개방이나 경제 통합을 추구하는 전통적 무역 협상은 무역 투자 자유화 효과는 크지만 경제 수준과 산업 구조가 다른 국가들 간 합의가 어렵고 협상 타결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IPF는 참여국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관세 철폐보다는 공급망 등 당면한 공통 현안을 중심으로 아젠다를 설정하여 신속한 합의와 조기 성과 창출에 주력해왔습니다. 이러한 실용적 협상 방식에 힘입어 IPF는 불과 1년여의 짧은 기간 동안에 무역을 제외한 3개 분야의 협상을 사실상 완료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공급망 협정이 지난 5월에 타결되었고 각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발효될 전망입니다. 이번 APEC 장관회의에서는 청정경제와 공정경제협정을 실질 타결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합의된 IPEF 분야별 협상 결과와 기대효과입니다. 첫째, 공급망 협정입니다. 내년에 공급망 협정이 발효되면 공급망 위기 발생 시 IPEF의 14개국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IPEF 위기 대응 네트워크가 가동됩니다. 위기 발생 국가가 요청하면 15일 내에 회의가 소집되어 대체 공급처 확보, 대체 운송 경로 발굴, 수출 절차 간소화 등 구체적인 문제 해결 노력이 진행됩니다. 현재는 대체 공급선을 알아보기 위해 여러 나라의 담당자를 개별 접촉해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IPEF 위기 대응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15일 내에 다양한 성격의 14개국 정부에 대체 공급처 관련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시 품목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협조도 받을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위기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기 상황이 아니더라도 3국 이상이 공통으로 제기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관심 있는 국가의 공무원들로 액션 플랜팀이 구성됩니다. 액션 플랜팀은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수출 제한 조치 등 해당 품목의 공급망 취약 요소를 식별하고 대체 공급선과 대체 품목 등 권고사항을 도출하게 됩니다. IPEF 참여국의 고위급으로 구성되는 공급망위원회는 권고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결정하게 됩니다. IPEF의 특정 참여국이 수출 제한 조치를 도입하는 경우 여타 참여국이 협의를 요청하면 60일 내 협의도 의무화됩니다. 예를 들어 핵심 광물이나 소재 보유국이 여한 이유로 수출을 금지하거나 수출 허가를 요구하는 경우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면 상대국은 반드시 협의에 임해야 합니다. IPEF 공급망 협정을 통해 핵심 광물이나 수입 원자재의 공급망 교란 요인이 발생하거나 특정국에 갑작스러운 수출 통제 조치가 도입하더라도 즉각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고 공급망 취약 요소도 선제적으로 해소하는 메커니즘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정경제협정입니다. 청정경제협정의 실질 타결로 청정전력, 수소, 에너지 저장 등 13개 협력 과제를 대상으로 참여국간 공통규범의 정립, 개도국의 역량 강화 지원, 시범 프로젝트 등이 추진됩니다. IPF 참여국들은 청정에너지 저장, 재생에너지, 탄소 제거 등 2030년까지 1,550억 불 이상의 공공자금도 투입합니다. 청정에너지 분야 민간 투자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입니다. 친환경 항만, 스마트 전력망 등 IPF 내 개도국의 청정 인프라 개발을 위한 5천만 불 규모의 청정경제 촉진 펀드도 조성됩니다. 우리나라는 800만 불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인태 지역의 탄소 배출량과 청정 격차가 크게 완화되고 개도국의 청정 인프라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공정경제협정입니다. 참여국들은 뇌물, 자금 세탁 등 부패를 근절하고 UN 반부패협약을 성실히 준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최저한세, 거대 다국적 기업의 과세권 배분 등 OECD 차원의 조세 개혁 논의를 지지하고 정부 조달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방지, 청렴 입찰자와의 계약 체결 등에도 합의하였습니다. 공정경제협정이 발효되면 성장 가능성이 큰 개도국의 시장 진출, 인프라, 정부 조달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역협정입니다. 무역 원활화, 농업, 노동, 환경, 디지털 등을 다루는 무역협정에서도 그동안 수차례 협상을 통해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다만 노동 환경 등 분야에서 아직 이견이 남아있어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고 다음 달부터 바로 후속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번 IPF 정상회의가 승인한 특별 이니셔티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IPF 정상회의는 핵심 광물 대화체, IPF 네트워크 등 두 가지 특별 이니셔티브를 별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내년 초 발족하는 핵심 광물 대화체는 인태 지역의 자연 보유국과 자원 소비국이 함께 모여 역내 핵심 광물 지도와 채굴 정비 설비 교육 원활화, 핵심 광물 재활용 등 공급망 주요 이슈를 논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IPF 내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구축되는 IPF 네트워크는 기업인, 중소기업, 시민사회, 학계 등 4개 분야 중심으로 인태지역 인력풀을 구성하고 교류 행사를 기획, 추진하게 됩니다. 앞으로 IPF 정상회의는 격년으로 장관급 회의는 매년 개최하여 기존 합의사항의 진행 상황과 성과를 확인하고 새로운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